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난리 났네요. 대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몸싸움하고 경찰들하고 뭐 난리 났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런 말은 뭐 기자회견 뭐 이런 거 하다가 아 이걸 말리고 뭐 이런 몸싸움하고 야 개판이네. 뭐 주호영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갔네요. 저는 이거 아니 뭐 지금 늦게라도 좋아요. 좋은데 조금 섭섭한 거는 이제 오늘이 4월 23일 아니에요. 좀 일찍 이런 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법원장이 저 사법농단한 게 어제 오늘입니까? 김명수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버스 다 지난 다음에 이제 또 이러네. 오늘 난리 나면서 김명수의 추악한 행적은 남길 것이다 밝힐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리고 4.15 부정선거 왜 수사 안 하고 왜 재판 안 하냐 이런 것도 뭐 막 이제 하네. 이제 와서 이거 보세요. 부정선거 우리가 주장한 게 1년이 넘었어요. 그때 입 다 닫고 여태까지 입 닫고 있다가 이제 아니 이거 지금 잘하는 건데 왜 이제입니까? 버스 다 떠나고 아니 이제 레임덕 오니까 왜 대통령 힘 빠지고 권력 힘 빠지니까 이제는 한번 나서도 되겠다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민심을 이제 읽었어. 이제 딱 보니까 아이고 야 이제 뭐 이거 왜 이럽니까? 아니 저 늦었지만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가 진작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면 국민들은 아무리 해도 힘이 없대니까. 이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거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한 20여 명이 가서 하는 거 20여 명 한 거 같은데 20여 명 하니까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이렇게 앞에서 난리치고 경찰하고 몸싸움 하니까 이제 저 대법원장 쫄 거예요. 청와대도 쫄고. 왜냐면 국회의원들 20여 명이 몸싸움하고 이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했어봐요. 그냥 잡아가고 끝이야. 국회의원들 잡아가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슈가 되고 우리 매주 토요일날 지금까지 1인 시위들 하고 하는데 신문 기사 하나 안 내잖아요. 개새끼들 하나도 안 내잖아. 조중동이고 뭐고 다 이거 기사가 여기저기 터졌어요. 아주 MBC도 쓰더라. MBC도 딸랑딸랑 방송들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줘야 한다. 그렇게 목놓아 외쳤잖아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당신들 당장 기사가 소식권이 달리잖아. 에? MBC도 보도하고 오늘 저녁 뉴스에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몸싸움하는 장면 나가고 막 김명수 사퇴하라 뭐 바로 이렇게 이슈가 되잖아. 이제 부정선거 뭐 저 재판 안 하냐고 오늘 또 그러더라고. 이제 진작에 만약에 이랬으면 부정선거 가지고 부정선거 벌써 결판 났어요. 국민의힘이 진작 몸싸움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그리고요 지난 공수처고 뭐고 선거법이고 뭐고 악법들 다 통과할 때 이런 식으로 몸싸움하고 했으면 하나는 막았지. 법사위원장이고 단계 남겨줄 때 이렇게 몸싸움했으면 그때 왜 못하고. 그때는 힘이 저쪽이 세니까 뭐 다수결의 원칙 우리는 소수당 이래서 이러다가 이제 레임덕 갔다 야야 바치다 이건 무슨 권투 경기 하다가 다 쓰러진 사람 쓰러졌는데 옆에 와서 패는 거야. 다 누가 케어시켜놨는데 국민들이 다 케어시켜놨어요. 그리고 날짜가 다 케어야 레임덕이니까 그럼 이제 와서 달려들어서 뭐 이것들 왜 이러십니까. 대의민주주의 아니에요. 우리 대신 나가서 싸우라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당신들을 우리가 민주당 뽑았겠어요? 대가리가 두 쪽 나도 민주당은 못 뽑지. 저쪽은 대깨문이라서 대가리가 두 쪽 나도 문재인 뽑고 우리가 할 수 없이 당신들 뽑아줬는데 안 싸우니까 다수결이 다수결 같은 소리 그건 누구나 다 해.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너들이 말하는 그 독재라며 그때 독재는 무슨 독재 지금 생각하니까 문재인 독재가 훨씬 심하지. 그때도 김영삼 등등 단식 어마무시하게 하고 목숨 건 투쟁했어. 김영삼도 뭐 잘못한 일도 많지만 그런 거 투쟁 능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아니 어떻게 이제 다 쓰러진 사람 가지고 투쟁하는 거예요. 뭐야 이제 와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세게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뭘 세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김명수 사퇴시키는 거 세게 하고 동시에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세게 하세요. 그래야 대권 잡는 데니까. 아 나 진짜 당신들 위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권 잡으려면 공정선거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예, 늦었지만 지금 한 거 조금은 예 박수 쳐드립니다. 그러나 섭섭합니다. 그리고요 이거에 반해서 이 안민석인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오늘 같은 뉴스예요. 오늘 나온 뉴스가 문 대통령은 훌륭한데 참모들이 자기 정치하느라 이꼴이 된대. 문재인 대통령 훌륭하대요. 이러고선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주진우 라이브에 나가서요
인품 등 뭐 훌륭한 분인데 참모들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아쉽다 이거고, 인품과 인성, 태도, 지도자의 자질이 훌륭한 분이고 뭐 자기 절제력이 강하시고 욕심이 없으시고 굉장히 선한 의지를 가진 정의로운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레임덕에 걸려서 힘 다 빠진 자기들 대통령을 지키려고 이래돼. 좌파들은, 저짝들은 이래요. 아주 정의로운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욕심 없고 절제력이 가진 칭찬 다 해가면서 문 대통령 훌륭하대. 그런데 엉망이 된 건 참모들이 잘못해서 엉망이 됐대. 이렇게 감싸는데 이쪽은 뭡니까? 이쪽은 저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지만, 예? 이 폭정을 저지르는 대통령을 이렇게 엄호하고 이런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지만 이런 투쟁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늦었지만 하여튼 뭐 성경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지난 과오를 씻으시려면 막연히 뭐 헛소리하고 뭐 또 이런 얘기했대.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대표 권한대행이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면 요구 안 할 것이다. 그거는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 야당에서는 그건 이제 안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또 그 사면 얘기 서병수 의원이 얘기했다가 초선 의원들 뭐 날 길길이 뛰니까 뭐 어떻게 그게 여론인 줄 알고 사면 요구 안 한다고 이 원내대표 한 분이, 당대표 권한대행 하는 분이 이렇게 하고 바로 선긋고 나와요. 그럼 우린 누굴 믿어?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국민의힘이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할 사항이고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 나는 주호영 대표 참 좋아했는데 리더로서는 좀 그러네요. 사법체제 안에서 대통령이 결단할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 폭정을 저지르는 대통령한테 무슨 고유권한이래. 거긴 생각 없대잖아. 아, 얘기 들었잖아요.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그게 여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런 대통령 밑에서 그러면 그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가만히 있는 게 그러면 야당 대표의 권한입니까? 아이고 참, 이거 왜 이럽니까? 아휴, 숨 넘어가네. 숨 넘어가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보쌈해가지고 어떻게 또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또 여당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힘 다 만들어주면 그때 가서 힘 자랑하고, 힘 저쪽에서 폭정을 주지면 그걸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다수결이에요, 힘 없어요, 국민들 이러고 힘 다 빠지고 레임덕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뭐 대법원 앞에 가서 몸싸움하고. 아유 창피해. 아유 관대.